근데 법무부는 뭐 발표가 93%가 승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뭡니까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. 한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를 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일단 과다하게 막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질러놓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실제 손해보는 건 별거 아닌데, 그거보다 몇백 개, 몇배 부풀려가지고 일단 청구를 하는 거라고요. 그래서 뭐 그쪽에 뭐한 93%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가 이겼다?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. 한동훈 장관이 계산을 잘 못하나 봐. 그렇게 말 따박따박 잘 받아치면서, 국회에서는. 산수를 못하나, 그거를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일단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일단 과다하게 부풀려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그 재판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니까 뭐 일부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함정인 거고요. 그래서 뭐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예. 참, 법무부가 그러니까 소송에서 진거 아니에요, 그죠? 뭐 소송에서 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어차피 물어줘야 되는 그렇죠. 거니까. 물어줘야 되니까. 그 국민 세금으로 그 이득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간 건데. 네네네. 하여튼, 예,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참.